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지금 소리 들리시죠? 예. 양당의 표정이 참 다릅니다. 지금 국민의힘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요. 환호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서로 양쪽 손을 마주치면서 박수를 치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배현진 최고위원도 지금 다른 의원들과 또 선대위 지도부들과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요. 긍정적으로 네. 출구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국정 안정을 계속해서 내세웠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목표했던 9석 과반을 만약에 달성하게 된다면 대선에 이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승기를 거머쥐게 되는 거죠. 네, 자, 민주당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볼까요? 자, 민주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과는 조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의 선거 패배 이후 자중질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두고 책임 공방이 매우 거세지는 모양새다. 누구는 후보의 자질이 문제라 이야기하고 누구는 선거 캠페인의 문제, 선거 전략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민주당의 자중질환하는 모습에 지지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고 앞에 두 번의 선거 패배는 2년 후의 선거 또한 장담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국민의힘에 넘겨 주었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최후의 보루까지 다 줘버린 셈이다. 열린국감TV는 그간의 내용 속에서도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의 선거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따져보고 혁신의 길로 나가기를 기대하며 특별기획 민주당은 왜 패배했는가를 연속 방송한다. 열린국감TV는 2년 전 열린국감TV가 만들어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방송을 시작한다.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2, 3일에 한 개의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할 것이며 2년 전 방송을 도왔던 초기 멤버들이 다시 제작진으로 나서 이번 기획을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 열린국감TV가 분석한 두 번의 선거 패배는 인물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실적과 실정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진영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한 점만을 보려하기 때문에 문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막아낸 성공한 정부란 자부심이 있지만 대선 기간 내내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요구가 컸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조금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듯 싶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21년 12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 34.3%, 윤석열 28.7%로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주목해볼 대목은 대선에 대한 인식인데 정권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47.8%인 반면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7.5%로 크게 뒤졌다. 여당이 인물은 앞섰지만 선거 구도에서는 밀리는 이상한 형국이 나타난 것이다. 정권 심판, 정권 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을 통해 우리는 국민들이 어디서 불만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부동산 민심의 이반. 2020년, 2021년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은 대한민국에서만 일어난 특수한 현상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재정 확장 정책을 펼쳤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의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 기업들의 부담을 최대한 낮춰주려 하였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시중의 유동성을 넘치게 함으로써 여유자금이 부동산, 코인, 주식시장으로 몰리면서 자산시장이 폭발적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지수상승은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으로 작용하지만 부동산 가격상승은 무주택자들의 집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자산 규모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공공민간 모두 주택 공급에 나서지 않으면서 유동성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보통은 부동산의 경우 가격이 하락할 때와 상승할 때 각기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보통 가격이 상승하면 무주택자는 불만이 늘고 유주택자는 만족감이 상승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무주택자의 만족감은 상승하고 유주택자의 손실로 느끼게 된다. 즉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절반은 좋아하고 절반은 싫어하고 하락해도 절반은 좋아하고 절반은 싫어하게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집 가진 사람도 집 없는 사람도 모두 불만을 느끼게 된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 집 없는 절반이 절망한 사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폭등해 집 가진 사람도 열받아 하는 이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쪽도 문재인 정부의 편으로 만들지 못했던 것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방식은 택지 조성과 건설 등의 물리적 시간 때문에 지금 공급 계획을 세우더라도 실제 분양을 받는데 2, 3년, 입주하는데 5, 6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은 불가능했다. 문재인 정부 2년차부터 쏟아져 나오는 각종 공급 대책은 지금까지도 실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쓸 수 있는 카드는 시중의 유동성을 낮추는 것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돈줄을 끊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결국 금리 조정이나 공급 확대 같은 정책이 아닌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해 조세 제도에 손을 대었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조세 부담 때문에 집을 내놓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 초점이 맞췄지만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 납부액까지 상승하면서 주택가격이 높은 서울의 민심 위반이 크게 나타났다. 누굴 혼내주고 징계하는데 세금이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세출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일 뿐이다. 의도치 않게 더 걷게 된다면 환원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덜 거치면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세 인상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들에게 큰 불만이 되지만 국민 건강이라는 명분이 컸지만 민주당조차 문제로 삼은 바 있다. 이렇듯 조세 부담의 증가는 민심의 이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세금을 동원했기에 민주당은 민심을 잃은 것이다. 2021년 예산안에서 기획재정부는 중앙정부 목인 국세 수입이 282조 7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수가 폭증하자 그해 7월 314조 3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실제 거친 국세는 344조 1천억 원에 이르렀다. 사상 최대 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결정하는 양입재출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는데 그만큼 돈을 덜 쓰는 결과를 낳았다. 초과 세수는 2017년 13조 4천억 원과 2018년 25조 5천억 원이었다. 각각 국내 총생산의 0.7%와 1.3% 수준이었으며 2021년에는 1.4%였다.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기조와는 정반대의 일을 벌인 것이고 오히려 국민과 기업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고 여기에는 지방세는 빠져 있으니 국민의 세 부담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택지 지정 및 공급 현황이다. 그림을 보면 택지 지정과 공급 모두 2010년 이후 6년간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와 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였다면 부동산 민심은 돌아서지 않았을 것이다. 세금은 거위가 최대한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이라 하지 않던가. 당시 보수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거위의 털을 아프게 뽑는 정부, 거위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식의 컬럼을 잇따라 게재하기도 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들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보다는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부동산 문제가 다주택자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는 역대 최소차 패배로 이어졌고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득표율이 하락하며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 오랜 민주당 전통 텃밭이었던 서울 경기 표심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그중 서울의 5년 전 대선에서의 표심과 이번 대선에서의 표심은 정반대 현상이 되었다. 정밀하게 들여다보면 정확히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하락했다. 민주당의 큰 선거 두 번의 패배 원인 중 부동산 정책 실패는 두고두고 뼈아픈 과오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런 결과는 반면교사 삼아 다가올 총선에 시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것이 야당이 된 다수당인 민주당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다. 개파 싸움과 당권 싸움으로 잘잘못을 따져 책임 공방을 하는 모습도 아니고 사안의 경중이라는 것이 있는데 당을 짤짤이 논란으로 한창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 지방선거의 패배를 자초할 일도 아니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있다.